네, 한준의 소리형과 함께하는 티어메이커 시간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지난번 편을 마치고 풀백 편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느 포지션이 남아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모두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약간 살림꾼 유형의 선수이면서도 미드필더 중에 가장 뒤쪽에 배치되는 선수가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박스투박스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에도 정말 선수들의 유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어 뭐 정말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선수 아니면은 이게 수비형인지 공격형인지 헷갈리는 선수. 아, 좀 긴가민가한 선수 있죠.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기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이제 정적이면서도 자신의 또 장점이 있는 선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선수도 있고 뭐 한두 가지에 조금 더 특화된 재능이 네. 아주 뛰어난 선수들도 있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인지도가 아주 높고 트로피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인연이 있었던 선수가 있는가 하면 실력파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트로피와는 또 인연을 그렇게 덜 맺은 네. 네, 그런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렵고 네. 어찌됐건 오늘은 30명이나 후보를 주셨어요. 여기에 네. 5명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5명? 네, 네. 일부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선수들로 봐서 이 선수들이 포함이 되는데 왜 저 선수가 포함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특히 90년대의 전성기를 많이 맞이했던 선수들. 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로이 킨, 에드가 다비즈, 펩 과르디올라 이런 선수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디에고 시메오네 같은 선수도 있고. 현역 시절이 이제 00년대 이후에도 걸쳐 있는 선수들. 걸쳐는 있지만 예를 들어 이제 과르디올라 지금 감독 같은 경우에 2000년대의 커리어는 90년대의 커리어에 비해서는 많이 못 따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비즈 같은 선수는 그래도 그리고 로이킨 같은 선수는 그래도 잘한 시점이 몇 년 더 있기는 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 선수들도 초절정기는 90년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이킨이 있는데 왜 슈테판 에펜베르크가 없어요? 아, 에펜베르크.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 에펜베르크 선수도 물론 90년대가 더 이제 절정기라고 네.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킨이 있는데 에펜베르크가 없으면 말이 안 되고요. 과르디올라 선수가 있는데 데메트리오 알베르티니 선수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알베르티니. 알베르티니 선수와 이제 과르디올라 선수를 좀 비교하는 예전의 경향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네. 알베르티니를 저는 더 위로 봅니다. 네. 알베르티니 선수도 물론 2000년대 이후의 커리어는 그 이전에 비해서는 별것이 없다 하더라도 알베르티니 선수 들어가야 되고요. 네. 또 완전히 별거 없는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부상으로 2000년대 그 몇 시즌은 거의 날린 선수가 있기는 한데 페르난도 레돈도가 빠지는 게 또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스포일러를 역시 하자면 매우 높은 티어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꼭 저의 개인적 취향만은 아니고 레돈도 선수는 정말 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엄청나게 유니크한 스타일과 재능 때문에 높은 티어로 꼽는 평론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레돈도 선수가 있어야 되고 브라질의 마우로 실바 선수. 아, 마우로 실바. 마우로 실바 선수는 일단 월드컵 위너고요. 우리가 둥가 선수는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둥가 선수는 여기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그 21세기 직전까지의 선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둥가 선수는 못 들어가는데 마우로 실바 선수는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에서 또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던 주역입니다. 데포르티보가 뭐 요즘은 좀 눈에 안 띄지만 네. 2000년대 한 중후반 이르러서부터는 양강 시대가 한 10년 계속 가까이 됐거든요. 그쵸.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양강 구도를 깨뜨렸던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죠. 네. 그래서 이제 3강 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90년대 한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라리가가 양강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잘하는 클럽들이 대단히 많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가 3등 바깥으로 종종 나갔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한 초중반 요 시대는 라리가는 양강 혹은 삼강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네, 꽤나 무한 경쟁이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여차직하면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도 4등이나 5등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펼쳐졌는데 그런 구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러 클럽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또 대표가 데포르티보거든요. 그렇죠. 마우로 실바 선수는 브라질 월드컵 위너임과 동시에
그 데포르티보로서는 정말 유일무이한 라리가 우승을 일궈냈었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도 몇 년간 데포르티보에서 계속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우로 실바 선수 빠지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추가하는 선수는 알베르티니, 마우로 실바, 레돈도, 에펜베르크에다가 네. 약간 무리스러울진 모르지만 한 명 더. 한 명 더. 디디에 데시앙. 아, 데시앙까지. 네. 네. 데시앙도 포함은 돼 있죠. 네. 90년대 이후에 현역. 근데 포함은 돼 있는데 데시앙 네. 선수는 마지막 그 21세기를 뛴 게 발렌시아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렌시아에서 그다지 그렇게 엄청 뛰어난 활약은 네. 하지는 않고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 조금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어요. 아. 그리고 그걸로써 끝나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 2001년에 걸쳐는 있거든요. 이게 또 저희 티어메이커의 축구로서는 뭐 마지막 포지션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또 마지막 포지션을 조금 기념비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추가시켜드리는 선수는 사실은 2000년대보다는 90년대에 이제 업적이 더 많이 몰려있는 선수들로서 5명. 알베르티니, 마우로 실바, 레돈도, 데시앙, 에펜베르크까지. 이렇게 5명을 추가해서 35명으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여기 2명 정도 더 여쭤보고 싶은데 나이가 아직 어린 편일 순 있지만 네. 여기 선수들에 비해서는 네. 엄청난 기량으로 평가받고 있는 로드리. 아! 로드리 얼마할까요? 로드리 나이 때문에 저희가 씨가 몇 살이죠? 96년생입니다. 96년생이면 빼야 되겠네요. 빼야 되겠네요. 예, 아, 여태까지 그렇죠. 주류기 다른 포지션에서도 들어온 반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저희도 예, 예. 아 로드리 넣을만한데 나이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이전 편에서도 그랬듯이 이 정도 나이 때는 좀 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아, 로드리 선수 만약에 넣으면요. 네. 굉장히 높은 티어. 정말 위로 네. 올라간다. 예. S는 아닌 것 같지만 아. 예, 그 다음 이제 AW 플러스와 A 플러스 여기서 어딘가 이제 아마 저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이미 지금 단계에서도 보여준 게 굉장히 많고 또 한 명의 선수 이제 브로조비치. 아 마르셀로 브로조비치. 네. 몇 년생이죠? 92년생이죠. 아 92년생. 네. 92년생이면 뭐 넣어주죠. 넣어 브로조비치 넣는 거예요. 이명철에서 리온이 또 지금 제안을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브로조비치 넣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브로조비치까지 포함을 해서 36명. 네 36명. 인원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빨리 하시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오늘도 S부터 A마이너스까지 티어를 나눠놨는데요. 네. A마이너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페르난지뉴. 페르난지뉴. 코케. 코케. 파비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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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캐리. 마이클 캐리. 네.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아 브로조비치. 네, 여기 들어갑니다. 네. 오. 네. 질베르투 실바. 질베르투 실바. 가비. 가비. 꼴찌 다비드 알벨다. 알벨다까지. 알겠습니다. 알벨다 선수는 알죠? 좀 네. 툴이 좀 단순해요. 아. 네, 네, 그 아주 좋은 미드필더이기는 했는데 특히 또 알벨다 바라하 그러면은 저희 예전에 또 한 20년 전에 축구 좋아하시던 분들은 알벨다 바라하 또 잊지 못하시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 워낙에 대단한 선수들이 많아서 네. 네. 꼴찌는 어쨌든 알벨다 선수이고 이들도 A마이너스입니다. A예요. 네. A. 네. 그 페르난지뉴, 파비뉴 선수에 대해서는 임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파비뉴가 위입니까 혹시? 아, 그 자신하긴 힘든 것 같아요. 네. 파비뉴 선수의 안 좋았던 시기도 물론 보았고 네네, 잘했던 네네. 시기도 보았지만 저는 그 못지않게 페르난지뉴가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이 부분의 평가는 저도 뭐 막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기는 힘든 입장이지 않나. 그리고 대체로 뭔가 지금 제가 A마이너스에 놓은 선수들이 네. 그냥 약간 느낌상도 약간 A마이너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는. 네, 이 중에서는 그나마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언급할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단순한 느낌.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페르난지뉴나 코케나 파비뉴나 뭐 캐릭 이런 선수들은 네. 다 또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재능도 그렇죠. 다 예. 어느 정도 장착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페르난지뉴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잉글랜드로 건너와서 과르디올라 축구에서 이른바 6번 롤이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맡겨놓은 네. 선수가 페르난지뉴 선수거든요. 그래서 훌륭하게 적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코케 선수, 파비뉴 선수, 캐릭 선수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역시 패싱이라든가 전체적인 팀을 조립하는 데 재주가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다른 그 뒤에 질베르트 선수, 가비 선수, 알베르다 선수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재능의 툴이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데 물론 그러면 가비 같은 선수도 약간 패싱이나 그런 쪽에 재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약간의 또 그
뭐 불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브로조비치 선수까지도 사실은 플레이메이커 재능이 있죠. 어, 있죠. 네, 그런데 여기 8명 중에서는 페르난지뉴가 그래도 가장 형벌이 아닌가. 이 펩축구 펩과르디올라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페르난지뉴도 이 정도의 선수일 거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펩이 오면서 우수한 축구 지능이 훨씬 더 이제 경기 위에서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페르난지뉴는 정말 만능에 가까운 선수이면서 영리한 선수라는 걸 본인이 펩의 부인과 함께 동시에 좀 입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드려야 되는데 네. 코케나 파비뉴나 캐릭이나 뭐 브로조비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질베르트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요 선수들이 정말 아주 아주 고점일 때는 네. 페르난지뉴보다 저는 나은 시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데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서는 페르난지뉴를 맨 앞에 네. 놓자. 페르난지뉴가 굉장히 꾸준했고요. 네네. 꾸준하면서도 또 야야투레와 같이 뛸 때는 야야투레가 수비를 신경 쓰지 않을 때 페르난지뉴가 홀로 모든 범위를 커버해서 이른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살림꾼으로서의 어떤 고생과 헌신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컸던 선수거든요. 근데 네. A마이너스에서 다른 선수들은 플레이메이킹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소개할 선수보다는 육각형이 조금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A마이너스의 다음 단계 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메르송. 에메르송. 네. 브라질의 에메르송 이름의 선수가 많죠. 그렇죠. 네. 카세미루. 카세미루. 네. 트로피의 개수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좀 낮을 수 있어요. 네. 과르디올라. 과르디올라. 네. 역시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 네. 있어요. 엠마니엘 뿌띠. 뿌띠. 마이클 에시엔. 에시엔. 오. 디에고 시메오네. 디에고 시메오네. 젠나로 가투소. 가투소. 어우, 요즘 감독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네요. 에스테반 감비아소. 감비아소. 디디에 데샹. 데샹. 아, 뒤에 들어가죠. 네, 데샹. 티아고 알칸타라. 알칸티아고. 오. 마르코 베라티. 베라티까지.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요즘 선수가 저 맨 뒤에 두 명 아닙니까? 네네. 티아고랑 베라티. 하, 저 선수들은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재능적으로만 보면 같은 티어 내에서 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위티어까지도 넘볼 수도 있는 선수들이에요. 정말 가진 어떤 축구 기술들이 너무나도 현란하고 좋은 선수들입니다. 네. 정말 좋은 선수들인데 뭔가 저 두 선수의 공통점은 갖고 있는 걸 충분히 다 안 쓴 것 같다. 일단 많이 다치죠. 네, 일단, 네. 일단, 뛴 경기 자체가 네. 좀 적고요. 물론, 이제, 티아고 선수에게도 영광의 순간이 있고, 베라티 선수에게도 영광의 순간이 있습니다. 네. 뭐, 티아고 선수 클럽에서 베라티 선수 또 유로, 네, 영광의 네. 순간이 있고, 그때 굉장히 퀄리티 높은 활약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두 선수가 좀, 얼추 보면 공통점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탈압박 능력도 아주 유려하고 볼 간수 능력도 아주 대단하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를 충분히 다, 아직까지는 다 쓰지 못한 인상이 너무 강해서 네. 공통적으로 그냥 뒤에 놓겠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파리에서 베라티가 만약에 부상 없이 풀시즌을 뛰는 선수였다면 지금 이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선수였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했고 네. 티아고도 이 가진 재능과 기량으로만 보면 지금 리버풀 중원 혹은 그 이전에 바이에른 뮌헨까지 정말 중요한 선수거든요. 근데 그 부상빈도 하나 때문에 중요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활약을 시즌마다 보여줬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래도 트래블을 이뤘던 2019-20 시즌 활약이 물론 좋았던 선수는 맞으나 그 이전까지도 충분히 그 정도의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부상이 너무 발목을 오래 잡았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뭐 최고점을 본다며 왜 그 최고점으로 평가를 안 해.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통상적으로 고점을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다른 고려사항들과 종합적인 느낌들이 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해. 아, 그거는 솔직히 제 마음입니다. 한준희의 티어메이커니까. 네, 그거는, 네. 그거는 제 마음이고. 당연하죠. 네. 그 종합적인 상황에서 어느 쪽을 더 가중치를 두느냐. 그거는 사실은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왜 일정한 기준으로 안 하느냐. 제가 역으로 그건 되묻고 싶어요. 이 정말 여태까지 등장한 선수만 해도 이제 수백 명 아닙니까? 네. 일정한 기준이 있겠냐. 결국은 이제 그 1군의 선수들과 1군의 선수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정 선수와 특정 선수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봤을 적에 이때마다 사실은 종합적인 고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말로 균일한 기준으로 뭐 포지션 불문하고 수백 명의 선수를 한 줄로 세운다?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그럼
한두 가지의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수백 명의 선수들을 정말 한 줄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건 이제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사람이 있기. 그래서 어쨌든 티아고 베라티 선수는 앞으로의 커리어도 더 남아 있고 네. 재능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지만 어쨌든 저는 안타깝게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에 네. 그치는 쪽으로 하겠다. 아.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선수들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봤었고 네. 정말 레알 마드리드와 더불어서 엄청난 영광들을 무수히 쌓아올린 카세미루 선수보다. 저는 에메르송 선수가 사실은 재능적으로 더 좋았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은 네. 궁금해하실 거예요. 카세미루, 펩과르디올라보다 위인 에메르송은 어떤 선수냐? 네. 아 에메르송 선수는 브라질리언 특유의 일단 그 볼 간수, 네, 재간 그 돌파, 아, 이런 또 전진 능력, 네. 공격과 수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는데다가 뭔가 수비형 미드필더와 우리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뭐 박스투박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도 사실은 이제 가진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에메르송 선수가 좋았을 때 그 갖고 있는 파괴적이고 다양한 툴과 그 폭발력은 저는 카세미루 선수의 그것보다는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해요. 한 단계 위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또 왕성한 어떤 활동량도 보여줬던 선수고. 그리고 통한 수비 커버가 또 네. 좋고. 그리고 과르디올라 선수는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읽는 시야, 네. 축구적인 지능. 패스 능력 이걸로만 따지면 위티어들도 가능합니다. 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전술적인 혁신 그리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 발전을 제가 맨날 입이 침이 마르게 제가 칭찬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21세기의 축구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게 틀림없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트로피도 35개다. 뭐 제가 얼마나 칭찬을 이번 내한 중계 때조차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저한테 만약에 과르디올라를 선수로 쓰라 그러면 저는 크루이프 감독만큼 잘 쓸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종합적으로는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과 이제 유사한 유형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데메트리오 알베르티니 선수 얘기도 했었고 그쵸. 사비 알론소라든가 안드레아 피를로라든가 피를로. 그쵸. 과르디올라 감독과 유사한 유형들이 있는데 네. 그 선수들과 막상 과르디올라 감독을 비교하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각형이 조금 딸립니다. 아 선수로서 봤을 때. 각형이 좀 네. 딸리고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정말 갖고 있는 그 장점도 저는 약간 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을 저 이상으로는 못 주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요즘 뭐 예를 들어 역대 뭐 미드필더 뽑을 드림팀 뭐 그런 네. 거 뽑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되게 높은 후보에는 가 있는데 네. 사실은 현역 감독이거나 그 근자의 또 감독을 오래 했거나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 가점이 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지도가 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과르디올라 네. 감독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감독으로서는 과르디올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뿌띠 선수는 저 선수가 사실은 공수 겸장이에요. 네, 정말 좋은 선수였습니다. 정말 좋은 선수고 그 실력에 비해서는 저는 약간 저평가된 선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면 뿌띠 선수 맞지 않나. 딱, 네, 그 저는 그 뒤에도 궁금한데 지금 에시앙, 시메온의 가투소, 판비아소 이 라인은 딱 뭔가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 느낌도 들고 개인적으로 저 사이에 끼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 험악한 약간 느낌인데 좀 어떻게 평가 여기서도 이제 평가가 나뉜 기준이 좀 무엇이 있을지. 만약에 어떤 기간의 어떤 장기간이나 이런 걸 따지면 네. ACN 선수가 시메온의 가투소보다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기간으로 봤을 때. 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저 세 선수를 만약에 비교를 하라고 했을 때는 네. ACN 선수가 정말 좋았을 때 파괴력과 폭발력을 여기서는 저는 높이 샀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시메온의 같은 경우는 베컴과의 그 시비건 상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요즘 그 보여주는 마피아적인 그런 모습 네.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깡패 미드필더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깡패과는 깡패과예요. 파이터 기질이 있고. 깡패과는 깡패과인데 네. 그리고 살살 이제 그 베컴 선수 자극했을 때처럼 살살 상대 긁어가지고 터트리는데 또 아주 아주 지능적인 선수였고. 신경도 잘. 네, 네. 그런데 그 시메오네 선수를 선수로서 제가 평가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블이라든가 돌파 능력이라든가 또 헤더 파고들어서 이제 위치 선정 잘해서 헤더 그리고 슈팅 그 공격 포인트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이었어요.
공격할 때는 또 폭발력과 발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남미 선수 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그런 발재간이 시메오네에게도 있었다.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까 에메르송과 비교하면 에메르송에 비해서는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에메르송은 기술이 너무 정교했습니다. 그게 이제 브라질리안과 그 아르헨티니안의 약간 또 그런 갈림길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시메오네 선수도 공격하려고 마음먹으면 상당히 폭발적이었고 또 뛰는 위치도 뭐 예를 들어 측면 미드필더도 보는 선수였어요. 멀티였죠. 상당히 멀티 기능이 있었고 가투소 선수는 시메오네 선수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가투소 역시 마음만 먹으면 폭발적인 공격을 할 줄 안다는 영상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투소도 생각보다 원툴은 아니었다. 생각보다 원툴은 아니었고 캄비아소 선수는 뭐 잘 아실 거예요. 투쟁적이면서도 지능적으로 인터셉트 잘하고 기본적인 또 패스 잘 뿌려주고 저는 그래도 ACN 시메온의 가투소의 폭발력을 캄비아소보다는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티아고 선수와 베라티 선수 바로 앞에 이제 대샹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샹 선수를 놓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프랑스의 그 기념비적인 월드컵 위너이고 뭐 주장이고 대샹 선수의 또 이제 커리어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선수가 월드컵 위너와 거리가 있는 저 에메르송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뒤로 올 수가 있냐. 근데 저는 여기서 에릭 칸토나가 남겼던 그 대샹에 대한 공격적인 코멘트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워터 캐리어. 워터 캐리어. 대샹은 워터 캐리어다라고 에릭 칸토나 선수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게 둘은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 뭐 그렇죠. 되게 양숙이라고 그러는데. 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워터 캐리어가 이게 물 주전자 나누는 그 그렇죠.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물땅번.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빠케스 당번. 예전에는 뭐 저 빠케스 이런 말 자주 썼거든요. 그게 물병인가요? 혹시? 아니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양동이. 그 느낌으로. 손잡이 있는 게 양동이. 그러니까 양동이나 들고 다녀라. 뭐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칸토나가 대샹을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한 거냐면 나는 천재인데 저런 축구는 내 사전에 축구로 끼워주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에는 약간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약간 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샹 선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한 유형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가장 교과서적인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작업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공격 들어오면 성실하게 붙어주고 그리고 영리하게 볼 줄기 파악해서 볼 끊어주고 자기가 볼을 잡았을 때는 자신보다 좀 더 재능 있는 선수들에게 빨리 넘겨주고 그 재능 있는 선수들이란 누구냐? 지네진 디단이나 유리 조르카이프가 되겠죠. 플레이메이커들. 근데 칸토나가 보기에는 아이 저게 무슨 축구야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재능으로 봤을 때 칸토나는 천재과의 선수들을 주목했을 것이고 그 기준이 있었을 텐데 대샹은 성실하긴 하나 가진 재능이 천재과가 아니었다라고 아마 칸토나는 봤겠죠. 네. 그런데 이제 주장이고 커리어는 잘 쌓았단 말이죠. 반면에 에릭 칸토나 선수는 월드컵 본선 출전도 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르카이프 지단이 나타나면서 칸토나가 이제 에이스 자리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칸토나가 봤을 때는 대시장이 좀 안 입고 온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칸토나는 또 그럴 때 말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사람 아닙니까? 무조건 할 말을 한다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어쨌든 저는 칸토나 선수의 이야기가 일부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시장 선수는 딱 저 티아고 베라티 저 바로 앞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나. 자 이제 A 플러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가 좀 숫자가 좀 많았어요.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은골로 캉테! 캉테! 네. A플러스 위에 갑니다. 스페인 유로의 영웅 마르코스 세나! 세나! 지금의 스타입니다. 네. 그 몇 년생이죠? 요주아 키미가 몇 년생입니까? 키미요? 네. 95년생. 95년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이게 또 포지션상으로 거의 마지막인데 그냥 불만 없이 다 수용하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95년생이 들어갔군요. 네. 그러면 이제 로드리 같은 선수가 왜 나는 없어 키미가 있는데 이룰 수 있죠. 네. 생각해보니까 키미 선수가 굉장히 젊었네요. 키미 선수. 일단 키미 넣고. 네. 다니엘레 데로시. 데로시.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마스체라노. 약간 의외의 인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제가. 제 호베르투. 제 호베르투. 네. 끝. 이렇게 6명입니다. 네. 오.
일단 강태 선수가 A 플러스 이렇게 위호가 있는 부분이 일단 먼저 눈에 띄네요. 강태 선수는 다들 뭐 강태 선수의 고점, 중점, 저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상 같은 게 약간 또 예, 이 선수의 마이너. 커리어를 좀 갉아먹은 측면도 있고 그런데 강태 선수는 정말 다재다능해요. 사실은 정말 왕성한 활동량에 정말 그라운드를 쓸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잘하지만 네. 사실은 이 선수가 측면을 봐도 될 정도로 돌파력이라든가 침투, 드리블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오른발을 그래도 할 줄 아는 선수죠. 상당히 할 줄 아는 네. 선수죠. 상당히 할 줄 알고 여러 또 활동 범위를 가리지 않으면서 정말 그라운드를 누비고 다니는 스타일로서 상당한 팀의 영향가를 줄 수 있는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많은 수비형 미드필더 계열들을 얘기하지만 현대 축구 개념에서 정말 유용하고 다재다능한 유형의 선수가 은골로 캉테가 아니냐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캉테의 활동량이나 들어왔을 때 중원의 장악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선수는 어느 시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의 선수입니다. 아 그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스터에서의 또 그 히어로로 등극한 것은 그것도 사실은 고려 대상이 좀 되죠. 네. 그 레스터의 당시 멤버들에게는 그 커리어를 얘기함에 있어서 다들 하나 정도씩은 다 먹고 들어가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죠. 에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번에 우승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이미 바디 같은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야, 레스터 영웅이잖아. 그거는 저는 인정해줄 대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캉테 선수는 그 부분에서까지도 점수가 들어 반영이 됐다. 네. A플러스의 맨 위로 일단 캉테 선수가 배치가 됐고요. 저는 갖고 있는 기능은 캉테 선수나 세나 선수나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세나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나 선수가 사실은 스페인 축구가 정말 메이저 대회 연속 제패를 했잖아요. 유로 2008부터 시작으로 했죠. 물론 이제 세나 선수의 활약도는 유로 2008에 국한되지만 그 유로 2008이라는 디딤돌이 아니었으면 2010년, 2012년의 스페인의 영광도 반드시 일어났으리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그때 클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멤버와 여기에 뭐 레알 마드리드 및 몇 명이 또 추가된 그 스페인이 어마무시했던 건 당연히 사실이지만 그래도 2008년에 스페인의 혀를 뚫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우승 거기서 저는 거의 MVP가 세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른바 그 국적 바꾼 국가대표로서의 그 성공 사례에서는 아마 역사상 역대 탑10 안에 들 수 있는 선수가 많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세나를 위로 올릴까 캉테를 위로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캉테가 그래도 툴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저거는 정말 반에 반장 정도 차이로 캉테를 앞에 올린 거지 세나가 제일 앞에 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두 선수가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로시 같은 선수도 사실은 어떤 트로피 운과는 상관없이 저는 굉장히 높은 클래스의 선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 공격,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게 다 됐었고요. 패싱, 킥 능력, 태클 능력, 투쟁심,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여러 가지 측면을 정말 데로시 선수도 저는 육각형처럼 갖췄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장점이 많죠. 다만 이제 클럽이 뭐 엄청난 영광을 가져오지 못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데로시 선수에게 많은 게 좀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데로시 선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툴을 굉장히 좋게 보고 마지막으로 제호베르트 선수는 여기서 키미 선수나 마스체라노 선수는 뭐 축구 잘한다는 거 다들 아시니까 뭐 크게 설명이 필요 없고 또 마스체라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장 작은 센터백 혹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선수들 그런 모든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21세기 표상이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볼도 잘 다루고 잘 차죠. 센터백으로서는 신장은 작잖아요. 180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뭐 키미 선수, 마스체라노 선수의 축구력은 뭐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겠고 제호베르트 선수는 갖고 있었던 어떤 축구 재능으로만 볼 때는 더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선수를 여기다 놓는 거에 대해서 반론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맞아? 일단 그 얘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정말 여기 있는 다른 중앙 미드필더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옳아? 그런데 제가 선정한 후보가 아니라 지금 이스타TV에서 주신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스타TV에서 이 선수를 여기 후보 안에 주셨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신 거죠. 그렇죠. 그 성향의 선수를 일단 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후보에 올라온 이상은 저는 제호베르트 선수가 굉장히 높은 재능에 정말 장구한 세월 동안 잘한 선수거든요. 저는 저 정도로 대접해주는 게 맞는데
A+에서 D로 가는 이유는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커리어를 또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 그럴 수 있죠. 네, 이 선수는 네. 아시다시피 윙백,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그냥 중앙 미드필더 온갖 위치를 다 뛴 선수인데 여기 지금 들어갈 만큼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로 뛴 기간에도 좋은 활약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클럽으로만 보더라도 뭐 정말 긴 기간 동안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면서 높은 클래스를 계속 유지시켰던 선수가 제 호베르트 선수고, 그런데 이 선수도 포지션을 여러 군데를 뛰었다는 약간의 그 여기서의 경쟁에서의 핸디캡과 더불어서 뭔가 이 선수가 뛰었을 때 바이에른 뮌헨도 최절정기가 조금 아니었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은 이제 트로피 아주 가까이까지는 갔는데 트로피를 실제로 거머쥐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는 제호베르트 선수가 이 포지션 저 포지션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거죠. A라는 포지션에서 제호베르트가 주로 뛰고 있을 때는 그 위치에 다른 선수가 더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B라는 포지션으로 옮기고 나면 또 그 B 포지션에도 또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포지션에 거기서만 전문으로 뛰는 너무나도 특출난 기량의 주전 선수가 있었던 거다. 그런 어떤 포지션적인 문제랄지 전술적인 문제랄지 혹은 감독의 선호도의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브라질 대표 경력도 실력에 비해서는 조금은 네. 부족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별게 없지 않느냐라는 아.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제호브르트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의 실력으로 저는 저 위치에 위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오베르투는 우리가 이제 축구 선수 티어메이커가 아니고 수비형 미드필더 티어메이커이기 때문에 네. 역시 이 자리 혹은 뭐 살림꾼까지 많이 뛰었던 선수들보다는 그 경력이 짧은 부분에서 축구 선수로서의 평가는 올라갈 만하나 이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기량적으로만 네. 보면은 그 A+ 다른 선수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냥 더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제 다재다능한 면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오베르트가 오늘은 이 위치에 좀 위치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S와 A++만 남았는데. 아! 일단 이 수비형 미드필더. 싸움 나는 자리가 남았죠. 아, 그렇죠. 수비형 미드필더 살림꾼 자리에 S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를로! 아, 피를로가 1입니다. 레돈도! 레돈도! 부스케츠! 부스케츠. 네. 나머지들에겐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세 명이군요. A++로 그럼 아예 배치를 할까요? 네. A++는 네. 알론소. 알론소. 마우로 실바. 아, 마우로 실바. 슈테판 에펜베르크. 에펜베르크. 로이킨. 로이킨. 파트릭 비에라. 클로드 마켈렐레. 오. 데메트리오 알베르티니. 알베르티니. 에드가 다비즈. 에드가 다비즈까지. 네. 자, 일단 알베르티니가 확실히 과르디올라보다는 위에 있고 티어는 지금 두 계단 차이가 나긴 하네요. 과르디올라 감독을 제가 약간 고민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A+ 티어에 넣어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베르티니 선수와 티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조금 그러니까. 네, 두 계단 차니까 지금. 그런데 과르디올라 감독을 올리면 에메르송 선수도 올려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냥 A로 하자. 아, 나중에 감독 티어 하면은 과르디올라는 일단 S로 가겠죠. S.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네.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아, 글쎄요. 역시 뭐 로이킨 비에이라. 네. 네. 로이킨 일단 반에 반이라도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어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나요? 중원을 장악하는 능력만 보자면 네. 비에라 선수가 조금 더 나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에라 선수를 처음 봤을 때 스파이더맨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팔다리가 너무 기니까. 팔다리가 그냥 길쭉길쭉 성큼성큼하면서 네. 그런데 볼 간수나 또 드리블 돌파도 어느 정도 되는 선수예요. 네. 물론 드리블 돌파를 더 잘하는 선수는 마켈렐레예요. 아. 예전에 그 셀타에서 뛸 때 혹은 뭐 그 이전 기준으로 보면 마켈렐레 선수가 오히려 좀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우리가 쓸고 다니는 진공 청소기형으로 너무 축구사적으로 이미지가 너무 돼서 그렇지 네. 드리블이나 돌파 이런 거를 그 라리가에서 보신 분들은 야, 마켈렐레가 진공 청소기가 됐어? 오히려 놀라운데? 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켈렐레 선수가 당대에 보여줬던 센세이셔널함은 그 당시를 아시는 그러니까 마켈렐레 선수가 공격적으로 뛰었을 시절부터 아시는 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 그 무리뉴 축구 거기까지 보셨던 분들은 마켈렐레의 다재다능함과 놀라운 그 진공청소기적인 플레이 네. 그거에 경탄했던 적이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마켈렐레 선수가 칸테 선수보다는 한 티어 위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로이킨과 비에라의 경우는 비에라 선수가 중원장악력만큼만 보자면 로이킨보다 조금 낫습니다. 아.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사실은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팬분들의 어떤 보신 영역에 대해서 존중을 당연히 합니다. 여기에 뭐 누가 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은 요즘 팬분들은 진정한 로이킨을 잘 모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실제로 보았을 때는 지금 알려진 로이킨보다도 훨씬 더 가진 재능이 많았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그 로이킨이 아닌 로이킨은 어떤 로이킨이냐? 네. 퍼거슨 말 안 듣는 로이킨. 그래서 결국 쫓겨나는 그쵸? 로이킨. 동료 뒷담에 쓴 네. 로이킨. 그리고 부상 여러 번 당한 이후에 네. 기동력 다 떨어져서 그냥 동료들한테 호통이나 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 팬분들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조기 축구에서도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뭔가 그런 이미지. 아. 네. 그건 조금 더 전이긴 하지만 뭐 알란 시어러 선수 머리통에다가 공 던진다든가 뭐 근데 거기서 네. 시어러 선수가 달려갈 듯하다가 말더라고요. 로이킨이니까. 킨인데. 뭐 그런 거. 네. 그런데 그 로이킨 선수가 정말 그 머리도 저렇게 짧게 깎지 않고 약간 그 옛날 그 파마 머리 같은 네. 그때 로이킨은 폭발적인 전진도 가능한 선수였고요. 슈팅력이 비에이라 선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로이킨 선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중거리의 대명사들 있잖아요. 네. 사실은 스램제 선수가 모두 중거리의 대명사들이죠. 킨 선수가 못지않은 중거리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킨 선수는 또 뭐를 하나 평가를 해줘야 되냐면 아일랜드 대표팀. 아일랜드 대표팀의 중요한 상황이 되면 아일랜드 대표팀에서 골을 가장 잘 넣는 선수가 로이킨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한일 월드컵 본선에 아일랜드를 올려놓는데 로이킨 선수가 팀의 유일한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 아일랜드가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같은 조에서 네덜란드를 떨구고 한일 월드컵에 오는 거거든요. 네, 네덜란드는 실패했죠. 네, 근데 로이킨 선수가 결정적으로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월드컵 본선 확정돼서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데 믹 메카시 감독이랑 불화를 겪으면서 네. 전지훈련지에서 그냥 이탈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 집에 갈래. 월드컵에는 나오지 않았죠. 내가 월드컵 본선에 팀을 올려놨으나 네. 나는 월드컵 본선을 뛰지 않는다. 정말 이상한 선수 아닙니까? 네. 사실 웬만하면 참을 법도 한데. 네. 아, 월드컵 본선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일랜드가 그렇게 뭐 날이면 날마다 본선에 올 수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사실 로이킨이 있고 전력이었던 팀이에요. 그래서 비에라 선수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는 킨 선수가 항상 조금 이긴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킨이 비에라보다 나쁜 게 또 있죠. 쓸데없는 퇴장. 주체를 못하는 진짜. 성질. 그래서 사실은 맨유가 킨의 그것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본 경기들도 있어요. 아, 예전에 보면. 그럴 수 있죠. 아, 그런데 네. 뭐라고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맨유를 어쨌든 그 정도까지 끌어오는 사람이 킨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에라 선수도 성깔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로이킨보다는. 예, 빨간 카드를 받기도 하는데 로이킨만큼 자주 그렇게. 그러진 않죠. 네. 네. 여러분들이 몰랐던 로이킨의 어떤 이해에 대해서 네. 많은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비즈 선수가 네. 요즘 팬분들에게서 약간 또 잊혀진 선수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다비즈 선수가요. 아까 이제 캉테 선수의 그 정말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능력 플러스 돌파와 침투까지도 하는 능력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계열에서 폭발적인 파괴적인 드리블 돌파하면은 에드가 다비즈가 짱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플레이 영상을 보면 확실히 볼 몰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라이트 제가 요즘 뭐 다비즈 선수 하이라이트를 본 적이 없지만 네. 만약에 그런 거 보면은 이 선수가 윙인가? 윙어인가? 재간이 좋더라고요. 네. 윙어인가? 공격수인가? 그렇게 아마 헷갈릴 정도의 영상이 많을 네. 거예요. 혹은 뭐 저 카를로스나 이런 선수처럼 윙백인가? 아, 아. 측면 쪽에서 좀 되게 많이 싫어하는 모습이 잡혔으니까. 아, 그러니까 발 방향이 또 왼쪽에 있으니까.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다비즈 선수는 그런데 그 요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제가 느꼈을 때는 선구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면서 거의 뭐 지금 말씀하신 측면 돌아나가는 플레이, 공간이 열릴 때마다 상대를 부시고 들어가는 거. 다비즈 선수야말로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요즘 3미들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메짤라라고 부르는 그 위치에서의 어떤 다재다능한 하프스페이스 침투랄지 어떤 공격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요즘 많이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다비즈 선수는 정말 그런 걸 잘 해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면 확실히 장점 자체가 좀 많은 유형의 선수였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킨 선수나 에펜베르크 선수처럼 중원을 뭔가 지배한다까지의 인상은 못 줘요. 다비즈 네. 선수는. 그런데 볼을 잡았을 때는 90년대 가장 무시무시해 보이는 미드필더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플레이 스타일이 그 당시 정말 혁신적인 스타일이었다고 그렇죠. 볼 수 있고. 네. 네.
그렇다고 이 선수가 지단 선수처럼 정말 창의적인 찬스 메이킹을 하는 선수인가?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닌데 진짜 잡으면 뭐 두세 명 제치고 막 부시고 들어가는 거는 다비즈 선수를 당대 이길 선수가 없을 정도. 다만 이제 약간의 이 선수도 단점은 조금 고저장단이 있어요.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는 스타일이고 감독이 다루기 쉬운 나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스타일이고, 만약에 그런 면에서의 어떤 꾸준함이 조금 더 동반됐으면 킨 선수나 비에라 선수와도 충분히 어울렸을 때 다비즈 선수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킨이나 비에라가 갖고 있지 못한 걸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다비즈 선수. 그런데 고조 장단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신뢰도는 조금 덜 가면. 왜 히딩크 감독하고도 한번 이렇게 된 적이 있고. 그렇죠. 신경전 있었다고. 다비즈 선수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1등이 사비 알론소잖아요. 네. 사비 알론소 선수 1등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오히려 알론소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사실 S에서 부스케츠 피를로와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도 많이들 여쭈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1등은 당연하네요? 근데 저는 피를로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피를로 대 알론소요? 피를로 대 알론소. 피를로 부스케츠 알론소. 이 세 개 그룹이 제가 볼 때 많이 비교가 될 것 같거든요. 세 개 선수들이. 저는 물론 이제 커리어나 이런 거로 보면은 알론소 선수가 가장 뛰어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알론소 선수는 리버풀에서도 잘했죠.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잘했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잘했죠. 팀이 또 잘 나갈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론소 선수가 가는 팀은 다 영광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 세 선수는요. 유형상 21세기 이 계열의 미드필더에서 유형상 저렇게 세 명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피를로와 레돈도와 부스케스는 각자의 영역에서 그 이름을 정말 굵게 남길 사람들이에요. 알론소 선수는 그 유형별 싸움에서 피를로 선수에게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대단한 선수예요. 예. 아니, 트로피는 오히려 알론소 선수가 정말 대단한데, 그래도 우리가 피를로 롤이냐, 알론소 롤이냐라고 물었을 때, 전술사적으로 우리는 피를로 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도 여전히 피를로 롤이라고 많이 칭하죠. 알론소가 현역 커리어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스케츠 롤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많이 쓰죠.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불만을 제기할 사람이 마켈렐레입니다. 왜? 마켈렐레 롤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선수의 종합적 축구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마켈렐레 선수는 여기서 조금 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레돈도 롤이란 얘기는 있냐? 그거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레돈도 롤이라고 따로 말하진 않는데, 그런데 레돈도 선수를 제가 따로 빼서 이야기 하는 어떤 그 유니크함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장 테크니컬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면은 페르난도 레돈도 선수가 역대급입니다. 정말 레돈도 선수 그 전성기 때 그 영상 같은 걸 찾아보시면 수비 라인에서부터 페널티 에어리어 안까지 다 제치고 갈 수 있는 선수예요. 가장 유명한 장면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로이 킨과 폴 스콜스가 구성하는 중원. 네. 웬만한 팀들 그 어떤 팀들과 싸워서도 밀리는 중원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레돈도 선수가 당시로서 정말 막강했다고 평가받았던 맨유의 중원을 혼자서 막 녹이고 다녔습니다. 헤닝베르그라는 당시 이제 맨유 수비수가 있었는데 헤닝베르그를 제치고 들어갔던 그 레돈도의 백힐 드리블은 챔피언스 리그 역대 명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제 레돈도 선수의 핸디캡은 두 가지예요. 다니엘 파사렐라 감독이랑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어느 순간부터는 안 불렀고요. 이 선수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상 때문에 21세기에 몇 시즌을 다 합쳐도 뛴 경기가 얼마 안 돼요.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정말 유니크하고 가장 스타일리시했던 수비형 미드필더가 누구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페르난도 레돈도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레돈도, 피를로, 부스케츠에 대한 설명을 드리니까 S의 이 세 명이 각각 1위이기 때문에 뽑혔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좀 이해가 돼요. 네, 부스케츠 선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절정기 기준으로 하면은 부스케츠 선수는 그 포지셔널 플레이를 통한 영리한 수비를 잘했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인 수비력 대 수비력으로 보면 과르디올라보다 잘했습니다. 부스케츠 선수는 기본적인 신장에다가 그 포지셔널 플레이를 통한 어떤 수비적인 센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젊었을 때는 수비를 시켜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느리다고 알고 있는 부스케츠보다는 예전에는 또 그보다는 빨랐었고. 민첩했죠. 그럼 부스케츠 롤이란 뭐냐? 부스케츠 롤은
피를로처럼 뭐 장쾌한 뭐 롱패스를 통해서 뭐 알론소처럼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통해서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수비수 수비수 사이 공간으로 내려오면서 중앙에 또 역시 패스 플레이와 포지셔널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미드필더들에게 정교한 패스를 나눠주고 그 미드필더들과 패스와 움직임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팀을 전진시킬 수 있는 빌드업의 네. 기본은 사실은 전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한 칸 위로 우리의 볼을 더 올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인데 그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선수는 저는 세르지오 부스케츠라고 생각해요. 그 일단 제가 아까 로이킨 대 비에라 하면은 저는 로이킨 근소 우위를 얘기했잖아요. 네. 에펜베르크 로이킨에서 에펜베르크를 제가 한 칸 앞에다 놨거든요. 네. 뭔가 로이킨이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선수가 에펜베르크라고 생각을 해요. 에펜베르크 선수가 킨 선수보다 조금 더 창의적인 국면. 킨 선수도 아까 자신의 어떤 득점 능력, 어떤 전진 능력 이런 폭발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창의력 까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킨 선수는 그런 면은 또 좀 부족한데 에펜베르크는 창의성도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에펜베르크 선수를 앞에다 놨고요. 마우로 실바 선수는 이 선수는 정말 그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정말 센스 있는 인터셉트, 태클 이런 걸로 끊어내고 볼 지켜내고 또 브라질리안다운 또 절묘한 재간으로 탈압박까지 해내고 저는 마우로 실바 선수가 전 육각형이라고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약간 예전 선수이고 또 2000년대 들어서서도 데포르티보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인지도가 높은 클럽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약간 무침감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많은 미드필더들 있잖아요. 마우로 실바 선수가 다른 많은 선수들의 재능을 상당히 조합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 노파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있습니다. 차비 이니에스타 선수를 제가 S를 안 줬죠. 그런데 여기서 피를로 레돈도 부스케츠가 있으면은 차비 이니에스타보다 뛰어난 선수냐? 아, 그건 아니고. 그렇죠. 영역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건 아니고 네. 티어에서 우리가 오늘 말하기로 한 선수 가운데서 그렇게 준 거지 네. 다른 부문을 갖고 와서 야 S끼리 모여봐. 근데 여기 얘는 왜 없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이거는 네. 절대적인 티어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인 티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해당 네, 편마다 네, 다른 네, 선수보다 네. 더 위에 있을 때 표시하는 일종의 그냥 위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딱 한 명만 더 여쭙겠습니다. 알베르티니 선수에 대한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메트리오 알베르티니 선수는 과르디올라, 알론소, 피를로 스타일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킥에 의한 롱패스 시야와 롱패스 센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들어가는 등 예, 정확도가 좋고 그런데 과르디올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수비력이 한 수 위입니다. 그리고 보다 이제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알베르티니 선수가 과르디올라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지능, 시야, 패싱 요거는 과르디올라 선수가 조금 더 앞설 네. 여지도 있지만 특출난 장점이 있고 네, 네, 조금 더 앞설 여지도 있지만 누가 더 좋은 중앙 미드필더냐라고 물었을 때는 알베르티니 선수가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역시 여기서는 저의 그 종합적인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베르티니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론소 마우로 실바, 에펜베르크, 키인, 비에이라, 마켈렐레 이 선수들보다 알베르티니 선수가 종합적으로 더 위너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조금 거기서는 약간 반의 반장이라도 조금 약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다재다능했던 미드필더임에는 틀림이 없고 공수 겸장 능력이 있었던 선수였어요. 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비즈 선수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근데 어쩌면 알베르티니를 제가 그 다비즈 앞이고 나머지 선수들보다는 뒤로 놓은 이유는 앞에 있는 선수들보다 약간 덜 무섭지 않나. 제가 알베르티니를 조금 덜 무서워하지 않나. 이게 약간 조크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임팩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죄송하지만 수치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알베르티니가 조금 덜 무서운 것 같아요. 다가오는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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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이 수비형 미드필더 살림꾼 역할이 사실 우리 축구에 있어서는 뭐 공격수 수비수만큼 눈에 확 띄진 않을 수 있어도 워낙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지니고 있고 팀 영향력도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진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36명. 네, 인원도 네, 많았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해주신 한준희 형님도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점수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번 편에 나온 선수들 중 상대적으로 위치를 나눠놓은 알파벳이라는 점, 그 점에도 참고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너무나도 유익했던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살림꾼 티어메이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또 네, 있다고 좀 전에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옆에서? To be continued. 네. 네. 근데 사실 만약에 이 감독이나 뭐 또 다른 걸 알게 될 때는 네, 선수와는 또 다른 이제 어려움과 난관이 부딪힐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또 네, 다른. 네. 그러니까 정말 또 거기 또 보면은 뭐 트로피로 줄 세워야 될 거냐, 아니면 뭐 빅리그였냐, 뭐 전술 영향, 빅리그가 아니었냐, 네, 뭐 영향력이 어땠냐, 뭐 책에 얼마나 네, 나오느냐, 뭐 진짜 또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이 되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미리 한 줄만 말씀드리면 정말 명감독 이런 걸 얘기할 때 진짜 그 작은 클럽 이끌고 한 5등, 6등 막 했던 감독들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감독들도 굉장히 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트로피 없는 사람은 명장에서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사실은 동의 못해서. 네. 자, 티어메이커 to be continued. 계속됩니다. 네.